13,000년 전, 인류가 캐나다 주변을 돌아다녔을지도 모릅니다. 그러다 발자국을 남긴 것일지도요. 연구원들은 지난 2014년 캐나다의 켈버트 섬 해안을 따라 고대 인류의 발자국을 발견했는데요. 이후 뒤은 발굴로 28개를 더 발견했습니다. 잘 보존된 이 발자국들은 13,000년 전 맨발의 어른 둘과 아이 한 명이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 발자국들은 옅은 갈색의 점토 위에 남아있었으며 모래 굵은 자갈 및 또 다른 점토층에 뒤덮여 보존되었습니다. 이번 발견은 고대 인류가 빙하기 말 아시아에서 북아메리카로 태평양 해안을 따라 이동했다는 이론을 지지해주는 것인데요. 화석화된 발자국은 그 자체로 아주 희귀하지만 북아메리카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류의 발자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.